자, 화요일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서대에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서울의 3대 중심 중에 하나죠. 영등포, 여의도. 특히나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보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화 거리뿐만 아니라 주변 이제 도심 재생에 핵심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길 유탄을 비롯해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자산 재테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 재생의 핵심 자리, 재개발 이런 자리도 향후에는 그 전체가 변모하는 만큼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성산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마포구청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단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자, 소장님, 최근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석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 거리뿐만 아니고 그다음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구상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성산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강북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을 가장 먼저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특히나 그중에서도 성산동에 위치한 건물 통째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전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뭐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용성으로 이제 최근에 유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강남을 뿐만 아니고 한강을 끼고 있는 마용성의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통건물인데요. 위치는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을 보시면 대지 면적이 1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75.7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 층수는 이제 5층 건물에 약 8세대가 지금 이제 갖춰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매가는 2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통건물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건물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이제 넓게 깔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375.7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는 이제 5층 건물 총 8세대를 갖추고 있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 톤으로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현관도 이제 보안 시스템 도어락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우편함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통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5층짜리 건물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또 밖에 뭐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옵션들이라든지 뭐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특징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마포구 성산동 일대 이쪽은 또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개별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포의 전체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렸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조금 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주변에는 상암 DMC라는 대규모 업무 단지가 있죠. 여기 뭐 방송이라든가 IT라든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늘공원 등 공원도 잘 갖춰진 그런 기본적인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대학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명지대학교라든가 또는 연세대, 뭐 홍익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등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직원이라든가 또는 학생 수요들이 잘 갖춰진 그런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이제 중심지에 있고 변화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을 조금 더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도시 재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기본적으로 지금 배치돼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재울 뉴타운도 인근에 배치돼 있어서 대규모 업무 단지도 갖춰져 있으면서 도시가 신시가지로 바뀌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학군 수요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녹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에 이제 매봉산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이나 뭐 평화의 공원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변 북로라든가 뭐 내부 순환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망도 잘 갖춰진 기본적으로 마포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6호선 이 마포구청역에서 뭐 정말 가깝습니다. 바로 근처에 봤을 때뭐 신촌이라든지 홍대 입구역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학가들이 워낙에 많은 곳이니까 젊은이들의 이쪽 뭐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학생분들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살펴봤을 때 상암 뭐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날씨 좋을 때좀 둘러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DMC 같이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수요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이 동네에 개발 소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자, 개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핵심은 수색역 인근의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이제 규모 자체가 한 33만 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도 철도 부지를 제외하고 한 22만 제곱미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업이나 업무에 이제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이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지역 자체가 상암 DMC와 더불어서 중심지로 거듭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이제 수색 차량 기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경의선의 이제 수색역이죠. 경의중앙선의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활철도의 이제 DMC역 거쳐서 전체적인 한 22만 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1차 착공은 이제 2022년 정도에 들어가고요. 2차로 나눠서 하는데 2차는 2025년에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자체는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대규모 업무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자체가 전적으로 바뀌는 아까 말씀드린 수색 증산유통과 더불어서 환경이 바뀌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월드컵 대교가 현재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상암까지 이어지는 제2성산 대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통이 다시금 뚫리면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을 또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또 월드컵 대교가 2020년에 금년에 준공이 목표로 해서 한참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마포 유수지 복합문화타운 조성인데요. 기존 이제 업무 단지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만 거기에 또 복합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시설도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마포역 인근에 있는 유수지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그다음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어진다 그러면 지역 자체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마포가 새롭게 거듭나는 데 또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그또 철도 전철에 대한 또 호재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서부선입니다. 서울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전철 중에서도 서부선이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의미는 이게 세전역에서 출발해서 연세대, 뭐 신촌을 거쳐가게 되죠. 거기에다 광창역을 거쳐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의도 핵심 업무 지역이죠. 방송, IT, 뭐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의도에 이제 세 개 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노량진도 거쳐가게 되고 장승백역을 거쳐서 서울대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경전철 중에서도 핵심적인 핵심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연세대하고 신촌에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또 철도로 인한 전철로 인한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개발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당인리에 이제 문화 창작 발전소도 이제 그 뭐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래 지속되었던 많이 이야기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발전소 부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창작 발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마포를 보시게 되면 큰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새롭게 수색, 증산 이쪽에 이제 수색 차량 기지에 대한 또 업무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색 증산 유탄, 가재울 유탄들도 신시가지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창작 발전소뿐만 아니라 유수지에 문화 복합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와 또는 주거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적인 예를 들어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아주 복합적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마포가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가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암동 DMC 쪽에 월드컵 대교 뚫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개통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미 수색 역세권 쪽 개발되게 됩니다. 1호 로제 플러스에다가 마포구 쪽에 마포 주민들 문화생활을 조금 더 증진시켜줄 만한 호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합문화타운이라든지 문화창작발전소까지도 개발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들을 안고서 앞으로도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곳 바로 마포구 성산동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성산동 통건물 이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건물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 예상이 되겠고요. 대출이 2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5억 원 정도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